안녕하세요. 전 사람입니다. 자, 오늘 오후에 운동 삼아 가지고 산에 잠시 들어왔습니다. 가다 보니까 아주 이쁜 우리 야생화가 있어 가지고 영상에 담아 봅니다. 자,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연난초 하나 보이는데, 이 노루가 또 난잎을 많이 뜯어먹었습니다. 식사하고, 신화들도 많이 자랐는데, 아직 뭐 특별한 건안 보입니다. 거의 성쪽들에는 신화들이 거의 산에도 뭐 거의 다 자란 것 같습니다. 신화 올라오고 이 풀하고 이를 보니까 모르겠죠. 난초들은 이래 보면 엽성이 있습니다. 가당가당하면서 이 보면은 연맥이 이래 있습니다. 이 풀하고는 또 틀리거든요. 연풀하고. 조금 특이한 애들은 멀리서 봐도 눈확 띕니다. 산에서 가장 중요한 잎변의 무늬, 그 다음에 단녀, 뭐, 사지 단녀, 종들, 또 거기에다가 무늬가 들면 뭐, 최고지. 그런 것을 찾으러 다니다 보면 꼭 보물찾기 하는 그런 기분입니다. 난초. 자연이 숨겨둔 보물. 녹색 보석입니다. 녹색 보석. 예전에도 요 산반증토하고 잎변, 소심, 다양한 개체들이 나왔거든요. 단엽도 나오고. 근데 이게 해마다 막 계속 이 난동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. 신화들이 많이 올라야 되는데, 이제 유촉들은 안 보이고, 이제 이런 대주들만 이렇게 보입니다. 신화들이 많이 와야지, 올라와야 변이가 일어나는데, 이런 대주들은 거의 뭐 산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했기 때문에 큰 그게 없습니다. 또 많이 올라갔네. 자, 이런 데서 이제 희귀종을 찾기 때문에 그만큼 그래서 난들이 가치가 있고 고가품들입니다. 이래 난이 많아도
변이종들은 안 보이잖아. 산딸기는 항상 뱀이나 또 벌 같은 거 조심해야 됩니다. 아, 작은 벌들도 머리 쪽에 쏘이면 굉장히 아프고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. 보면 피가 안 통하니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은 계속 한번 잘 타보겠습니다. 자, 가보시죠. 다른 사람보다 제가 이곳에서 잘 찾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. 제가 최초로 발견했고, 그 다음 캔디는 제가 그 생강을 묻어 놨거든요. 그러니까 간에 그 묻은 자리 위주로 이렇게 찾으면 나옵니다. 일단은 나오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. 자, 이게 녹색 보석입니다. 근데 여기는 일반 난다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한국 출단이거든요. 이런 애들은 가치가 없습니다. 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 중에서 이제 돌연변이를 일으킨 난잎의 무늬라든지 이런 애들을 찾으러 다닙니다. 이 무더운 날씨에. 자,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. 아, 저기 있습니다. 아, 보입니까? 한번 찾아보십시오. 짜잔. 모르겠죠? 여기 있네. 얘들이 노래에 올라가지고 이 끝으로 녹산반이 남습니다. 겨울이 되면 굉장히 이쁩니다. 소복히 내기나 올라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데리가 보겠습니다. 가부, 세 가부, 네 가부. 자, 이렇게 나왔습니다. 또 생강가는 또 묻어두고.
기분 좋습니다. 아, 또 모기도 많고 여름철은 덥고 모기 많고 그렇습니다. 아, 자, 일단은 또 잘 찾아보겠습니다. 금계열 산반들은 진짜 녹산반이 딱 발현되면 굉장히 이쁩니다. 호중두부보다도 귀하고 또 무늬 예쁘고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비쌉니다. 한 6쪽에 꽃 달리고 이러면 한 2,800만원 그 정도 합니다. 그래서 예전에 한쪽 분주해 주라니까 그분 3,800만원인가 2,800만원인가 3,800만원 정도 주고 구입해가지고 그래 정식을 했더라고. 한쪽 350만원 줄라 하더라고. 좀 적당하게 줬으면 구입해가 캐왔을 건데 너무 고가라서 못 샀습니다. 호중두들은 많이 있어도 금계들은 많이 있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. 또 주변으로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자, 이게 마지막 금계입니다. 또 보고 일단 얘들은 데리고 가야 됩니다. 무조건 작아도 밭자리 관리 차원에서. 자, 산행시 대박나시고 전란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감사합니다.